안녕하세요. 다육 스케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방문한 우산 다육에서 주문한 다육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다육이 쇼핑을 하다 보니 판매방마다 포장하는 방법도 각양각색이네요. 은진의 다육 키핑장에서 마니아님께서 애지중지 키운 다육이들이라고 하네요. 친절하게도 다육이를 이 화분에 넣어서 화분과 흙도 함께 보내주셨답니다.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다육이들이 이 화분 안에 들어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이 조그만한 아이가 들어있었네요. 자, 보실까요? 이 다육이들은 총 16개인데요. 16개에 10만원 주고 샀고요. 하나씩 이제 첫 번째 다육 보셨고요. 또 보실게요. 이 다육들은 창 모주에서 이렇게 자구를 떼서 키우셨는지 이름은 이름 없이 온 다육이들이네요. 와, 멋있게 잘생겼네요. 아이, 멋있어요. 자, 또 보실게요. 다음 다육이. 아, 이 아이는 엄청 작은 아이인가봐요. 아,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여운 다육이 또 세 번째 다육이 보셨고요. 어머, 이렇게 풀면서 누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어머! 자,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있기도 하고 아이들이 짱짱합니다. 예쁩니다. 예뻐요. 어머, 이 색깔 예뻐요. 어머, 모양도 환엽이 아주 예쁜 모양이네요. 마치 남성스러운 다육이, 여성스러운 다육이, 아주 예쁜 모양의 다육이도 이렇게 함께 왔네요. 어머, 여기에는 이렇게 이름표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친절하잖아. 이게 다육이들이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저는 아까 그 잠깐 이렇게 좀 보시면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까 먼저 보셨던 아이의 작은 흙이. 예. 자, 어우, 잘생겼어요. 아주 잘생겼어요. 손톱도 그냥, 예. 정말 뾰족하니 잘생겼네요. 자, 아까 먼저 본 아이들하고 비슷비슷해요. 이거, 어떡하죠? 이름은, 하긴 창다육이 사실, 모양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예, 이렇게 비슷한 노창이 또 이렇게 맞습니다. 예전에 그 막 블랙킹 뭐 이런 다육이들 나올 때 뾰족한 손톱 모양을 갖고 있던 다육이들 생각이 나네요. 이 다육이는 약간 이렇게 환영 스러운 느낌의 여성스러운 다육이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갈 길이 아직도 멀었네요. 자, 어머, 색깔이 이뻐라. 손톱이
어머, 너무, 너무 예쁘죠? 물든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런데 한번 뿌리도 한번 볼까요? 뿌리, 뿌리는 심으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자, 이렇게 예쁜 색깔의 다육이도 들어있었고요. 이 다육이는 색깔이 핑크색으로 아주 물든 예쁜 아이. 작은 분에다 심어서 이렇게 굳히면서 키우면 너무 예쁘겠어요. 이 다육이도 손톱이 아주 날렵하니 이렇게 생긴 다육이도 도착이 됐습니다. 이제 다섯 개 남았습니다. 와, 예뻐요. 와, 너무 예뻐요. 와, 예쁘죠? 완전 환엽에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까만 이렇게 목대도 형성하고 있는 이 다육이. 이것도 창이라 불러야 하나요? 창, 다육, 모듬에서 왔으니까 창이겠죠? 입장이 정말 환영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예쁜 얼굴의 다육이네요. 요즘에 다육이들이 까망 시리즈가 유행인데, 검붉은 색으로 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쏙 들어가고. 어머, 야, 이거 예뻐요. 제가 볼 때, 아유, 창다육 중에는 입장이 조금 얇은 듯한, 아유, 이렇게 아가도 달고 있네요. 자, 이 다육도 예쁘네요. 예쁘게 자, 심어서 이렇게 키워야겠어요. 자, 이제 조금 큰 다육이들만 좀 남아있습니다. 자, 이 화변에는 어떤 아이들이 숨어 있을까요? 짜자잔! 아, 이 다육이는 마치 뭐 립스틱이나 뭐 이런 다육인가요? 그런 모양은 그런 모양이네요. 저는 창을 많이 안 키워서 이름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술도 입술 손톱이라고 표현하죠. 손톱도 날렵하니 뾰족뾰족한 손톱을 갖고 있는 이 다육이 또 왔고요. 어머, 이렇게 솜을 제가 거의 언박싱을 할 때는 아이고 다 뜯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꺼내면서 보여드리는 재미있네요. 어머, 너무 예뻐요. 세상에나 요런 아이도 왔네요. 어머, 너무 예쁘죠? 만족도가 높습니다. 너무 예쁜 다육이. 자, 마지막에 그러면 어떤 아이가 들어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뜯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숨어있는 다육이. 조금 전에 본 다육이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가요? 이 아이도 단단하게 굳혀진 단단하게 이 다육이도 단단하게 굳혀진 아주 건강한 다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산 다육에서 창 모듬 세트 16종에 10만원에 구입한 아이들 이렇게 하나씩 두근두근 하면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일단 이 아이들을 심어서 자라는 모습 또 함께 볼 거고요. 식재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